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욱, 김하인이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민법선생 김하인쌤입니다. 자, 이제 1차 과목 백선 교재 나왔죠? 두 과목 동시에 같이 있는 한 권의 교재입니다. 이종욱, 김하인이 함께 공동 출간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이제 25,000원이고, 민법개론 같이 붙어 있어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으세요. 성명, 핸드폰 번호 꼭 적어주세요. 그다음 도로명 주소 정확히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도 1차 백선 또는 개론민법 백선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래야 올바른 배송이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민법 백선 특강을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 백선 특강은 이제 원래 120문제예요. 120문제. 120문제 해설 강의에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보시고, 그다음 변형 문제가 120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120문제를 정확히 공부하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습 문제인데, 이 120문제는 정답이 한 개겠죠. 근데 변형 문제는 박스형은 정답이 한 개지만 박스형이 아닌 나머지 문제는 정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다시 약간 변형해서 풀어보는 최고의 복습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선 문제는, 120 문제는 우리 중개사 시험 비출 문제가 다른 시험 기출 문제 위주로 90% 이상 구성됐어요. 아마 시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백선 문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 대학 교수들이 출제한 지문들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120 문제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제1강 1번부터 14번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습하면 깔끔하게 끝.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 하면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3단계를 거쳐서요. 먼저 문제 푼 다음 해설 강의 신청, 변형 문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무효 취소 전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원칙이죠. 절대적이란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죽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 삼자포 안 되는 거죠. 근데 비통명 세 가지 예입니다. 비통명. 비통명은 절대적 무효가 아닙니다. 먼저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 무효로 대항보다는 선의 삼자가 보호됩니다. 근데 명의신탁 무효일 때는 선의 악의 삼자에게도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효는 비통명 아니면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다음 취소로 사유가 재착사각 네 가지죠. 재착사각. 근데 차고 사기의 강박은 취소로서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선의 3자가 보호되는데 제한 능력은 원칙대로 절대적. 절대적이라 앞사람이 취소가 되면 뒷사람 100명, 1000명만 명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 취소 잘 구별하세요. 그다음 이제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이 있는데 뭐든지 판단시는 행위 당시고 단 103조 무효 아닌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개 외우면 편합니다. 강제집행 나왔고 강박,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양도세 등 조세 얘들 나오면 얘들은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걸 우리가 강강소원래 하듯이 자,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조 넣으면 103조 무효가 아니다고 1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변호사 성공모색작정이 있는데, 이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의뢰인이 어느 쪽이 더 쫄아있죠? 형사에 더 쫄아있죠? 이건 쫄아있는 그 상태를 이용한 약정이라 103조 무효가 되는데, 민사는 덜 쫄아있으니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다음, 소송에서 증언하네요. 여러분, 그럼 증언하면 대가를 받기로 해서요. 그럼 증언 나왔죠? 그럼 이 증언은 사실 증언일까요? 허위 증언일까요? 아니면 아직 잘 모른다. 사실 증언이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 있으니까. 이말안 써도 증언 나오면 사실입니다. 뭐든지 정상은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쟤 정상, 정상,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옷다 벗고 지나가네? 그럼 야째 미쳤다 그러죠. 이처럼 구지청상은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증언이에요. 이렇게 비정상을 이렇게 비정상, 뭐저 사람 옷다 벗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사실 증언하고 돈 받기라면 상당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유효, 그 상당성을 초과무효인데 허위진술하면 상당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전부 약정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비자금을 은닉하기에서 비자금을 임치했다. 임치를 물어본 거고, 임치 그 자체는 백삼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 다음,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대리권 수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삼자가 매수했어요. 여기서 도박과 관계 있는 부분은 백삼조 무효이지만, 도박채권자이든 아니든 대리권은 수여할 수 있죠. 이건 도박과 연관없네요. 그러니까 백삼조 무효가 아니고 그걸 모르고 제3자가 샀죠? 이것도 도박과 연관없죠? 이것도 백삼조 무효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두개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1번 문제.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설명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아까 봤죠? 비자금을 임치하는 거. 그럼 임치하는 건 백삼조 무효 해당하지 않는 데서 맞았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강제집행 나오면 아까 강강어 신조 백삼조 무효 아니다. 이 중간을 읽을 필요 없어요. 강제집행 외웠잖아요.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 틀렸죠. 이건 백삼조 무효가 아닙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건 통정허위 표시 108조 무효예요. 108조 무효지만 백삼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정답 지문은 따로 표시 않고 노란색이 다 정답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문제가 반사적 영인데 양도세임 조세에 나면 강강은 신조 백삼장이다. 중간을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반사적에 해당하는 무효라고 할수 없다 해서 맞았죠? 그다음 소송에서 증언은 사실 증언이죠. 사실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까지 유효, 그걸 초과무효, 초과무효 맞았습니다. 5번 변호사가 형사소송, 의뢰인이 쫄아있죠? 형사소송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약정한 건 103조 위배에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강강의 신조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이제 이번 법률행위 설명 틀린 거 약간 종합문제네요. 1번.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이건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죠. 자, 2번이 우리 시험에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15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타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면 항상 뒷부분에 무엇을 물어봤는지 확인하세요. 제일 끝에 103조는 맞는데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이게 103조 해당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앞에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 불교에서 주지를 임명하는 걸 마치 첫 계약처럼 백삼조 무효라 그러면 불교 신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대법원 폭파됩니다. 굳이 법원이 종교 일에 관여할 필요 없으니까 조용히 빠진 거죠. 그래서 주지 명의는 백삼조 반사적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 첫 계약처럼 백삼조 무효면 법원 폭파됩니다. 되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푸시면 돼 그냥 앞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연습이라고 읽어볼까 앞에. 자,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알고도 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상 그 불교의 주지명인 그래도 백삼조 무효 아니라 했어요. 다음 3번 변호사 아닌자가 승소 조건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이 토지라면 토지 일부를 양도받기로 했네요. 그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를 하고 뭔가 대가를 받은 건 당연히 103조 무효 맞습니다. 자, 이제 4번, 5번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죠.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 채권자에게 자, 대리권 수여, 대리권을 수여했죠. 수여한 행위는 반사회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5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 위반은 도박채권자가 1. 모르는 제3자 체결한 매매계약도 도박과 연관 없으니까 103조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3조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은 악이어도 요인데 적격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중매매가 적격가담 무효일 때 말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매수인 등기 말소는 딱 하나, 매도인 대위밖에 없습니다. 직접 말소 안 되고 뭐 채권자 취소 무조건 다 안 돼. 그냥 오직 뭐밖에 없다? 매도인 대위 말소밖에 없다. 에어버리세요. 이중매매 무효일 때 무효등기 말소는 오직 매도인 대위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절대적 무효죠. 이거 지금 비통명 아니면 절대적 무효. 따라서 이중매매는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는 항상 정으로 나옵니다. 그럼 정이 선이라도 보호 안 되죠? 절대적 무효라 어떤 누구도 소유권 취소 못합니다. 정도 무효니까 정이 이 매매 유효 나올 수 없어요. 다 무효, 다 무효니까 다 무효, 유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뭐예요?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무효, 다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3번. 갑은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죠?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한테 매도. 이게 이중매매죠. 매도하고 병에게 등기했어요. 그 문제는 적극가담 없으니까 병은 악이어도 일단 유효입니다. 자, 틀린 걸 물어봤죠. 1번. 병이 이중매매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악의는 유효, 유효. 2번.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매수인은 이제 갑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이제 적극가담 나왔죠. 그 말소 방법 딱 하나. 매도인 대위밖에 없다.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이 같은 말이죠. 갑병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 무효. 이게 적극가담 같은 말이죠. 그러면 병 무효죠? 그럼 절대적 무효라 뒷사람 다 무효, 다 죽어. 병으로부터 전두간 정의 선이라도 너는 무조건 무효, 무효. 무효니까 유효 주장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자, 적극가담은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진리입니다. 적극가담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다 무효니까 어떤 누구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가담 보고 취득 못한다고 이게 정답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약간 FM들을 풀어보면 자, 만약 병의 대리인무가, 그럼 병이 본인, 무가 대리인, 병을 대리해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적극가담했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본인 병. 그럼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 기준입니까? 대리인 기준입니까? 궁박만 본인, 나머지 대리인. 이거 궁박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적극가담했기 때문에 본인 기준이 아니라 103조 무효에서 아무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거죠. 이번 딜이 나왔죠. 아까 궁박 본인 했죠? 맞았죠? 나머지 다 대리인. 이번 불공정 행위 규정은 증여는 무상행위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기준 남항상 행위 당시, 행위 당시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 맞습니다. 현저한 불균형, 법률행위 당시. 4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지식결의를 말하죠.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닙니다. 5번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공정 행위인데 경매에 나오면 볼 게 없어요. 제일 끝에 무효 주장할 수 없다 해야 돼요. 104조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법률 규정이라 행위 규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 이제 통정의 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허위 표시를 잘 하셔야 되죠. 자, 채권자의 강제 폐인을 면하려고 갑과 을이 허위 표시로 매매했고 허위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8조 무효, 무효가 되죠.
근데 우리 등기가 있으니까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죠. 그럼 허위 표시 모유일 때는 이 병이 선임은 보호되기 때문에 제3자 병이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 사실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병이 선이면 A까지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병에게 무효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앞 사실 알았대요. 악인은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럼 자, 등기가 나면 헷갈려요. 근데 앞사람 무효면 가진 게 없어서 수학적으로 0,0이에요. 그럼 0을 승계받으면 뭐 승계받을 게 없으니까 원칙 0, 0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0이 0. 근데 이렇게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정까지 나와 이제. 자, 선의병이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앞 사실 알았던 몰랐던 이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무조건 100에 가면 됩니다. 뭘 알았던 몰랐던 100 완벽한 권리 승계받으니까 그대로 100에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악의병 무효인데 악의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정도 허위 표시의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 그럼 병은 3자고, 정은 제4자고, 뒷사람 5자, 6자, 7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병이든 정이든 가장매매였었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병도 제3자, 정도 제3자입니다. 그럼 정도 3자니까 나만 선임은 보호돼요. 그래서, 자, 앞사람 100명이 악이어도 101번째 나도 3자니까 나만 선이면 0, 0이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등기는 간단해요. 0은 0인데 예외적 제3자 보호가 있으면 100으로 바뀐다.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그냥 무조건 100, 100이에요, 100. 그리고 얘 무효일 때 0인데 정의 선이 3자니까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뀔 수 있다. 숫자라면 간단합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 사례 복잡했어요. 자, 가비율에게 부동산 매매로 가장 허위로 등기했죠. 그 병한테 팔았네요. 그러면 제3자 병은 선이면 보대죠. 무과실로 하지 않고 선이면 과실, 무과실 다 보됩니다. 그리고 제3자는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스스로 선이라고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다음에 은닉행위, 비교할게 은닉행위. 감남이 을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가정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면 매매는 가정행위 무효가 되는데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은닉행위 이건 유효죠. 감남 을녀 둘다 증여의사에서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금물 유효죠.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앞서 사실 알았던 몰랐던 완벽한 권리 그대로 생겨갔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등기는 자, 앞사람 100이면 100을 승계받으니까 뭘 알았던 몰랐던 그냥 100은 100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그럼 잘 보세요. 은닉행위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이 중에 다 유효인데 뭐 하나만 무효죠? 그렇죠?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예요. 다 유효니까 을 유효, 병 악이도요. 뒤에 정유효, 무유효, A, B, C, D 다 유효. 다 유효. 다 100은 100, 100, 100, 100, 100. 그래서 매매 빼고 다 유효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비율의 부동산을 증여했죠? 매매로 가정했죠? 그러면 매매만 무효, 증여유효, 등기유효, 그럼 병 악이도 유효, 정도 악이도 유효. 다 100, 100, 100, 100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매매만 무효고 다 유효, 유효, 다 유효, 유효, 유효. 매매만 무효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허위표시의 제3자가 중요하죠. 근데 허위표시의 제3자는 간단합니다.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시간적으로 먼저 있고 이걸 통해서 시간적으로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예요. 시간적으로 가장행위 후에 나온 자. 근데 1, 2, 3, 3개는 네오드입니다.
1은 세 가지 딱 이어는데, 자,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아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다고 딱 외워야 됩니다. 3이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그 다음, 본인과 대리인 동일시할자고 제3자 아니에요. 상속인도 아버지랑 동일시할자고 제3자이다.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3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이세 명은 딱 외워야 됩니다. 다음 4번 차. 파상관제인 다섯 글자라 여보세요. 선이 제3자 다섯 글자. 그래서 파상관제인은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느냐. 즉, 한 명만 선이라도 너는 선입니다. 그래서 파상관제인 다섯 글자, 선이 제3자 다섯 글자. 그럼 쌤, 악의 제3자 다섯 글자인데요. 그럴까봐 눈 크게 뜨 눈. 자, 쉿, 선이, 파산, 쉿. 선이 제3자입니다. 그 다음, 가장 채권이 먼저 있고, 후에 나와서 제3자예요, 제3자. 가장 전세권이 먼저 있고, 후에 나와서 제3자인데, 제3자. 7번. 자, 채권은, 자, 채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가짜로 써있나요? 여러분, 눈에는 가짜가 보여요? 전안 보이는데? 진짜죠, 진짜. 항상 아까 정상은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진짜 채권을 이게 가짜로 양도했죠. 가짜로. 그럼 여러분, 이게 가장행위인데, 그럼 시간적으로 채권이 먼저 있어요? 가장행위가 먼저 있어요? 채권이 먼저 있으니까 그걸 가짜로 양도했죠. 그러죠? 그럼 진짜 채권이라 채권자 채무자 있네요. 그럼 채권자 채무자는 가장행위도 이전에 있죠. 이전에? 그러니까 제3자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자는 가장양도 이전에 있죠?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그 다음 가장행위가 있으니까 그걸 보증해서 제3자다. 제3자, 제3자. 그래서 허위표시 3자는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예요. 이제 세 가지.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 파손관제는 다섯 글자, 선이 제3자 다섯 글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 사기강박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기강박. 110조 1항이 있는데, 자, 1항은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기강박에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죠. 그럼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항은,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그럼 병은 제3자네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근데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어요. 이게 제3자의 사기강박이죠. 그럼 을은 자기 간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 취소 못합니다. 만약에 을이 당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을이 괜히 매매했어요. 자기가 매매를 후회합니다. 그러면 을이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 속였다 그래? 너가 나 클럽 강박했다 그래?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이거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친구와 짜고 이거 취소해버리면 상대방 갑이 뜻하지 않는 손해가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원칙. 근데 자, 이번에 우리 정말로 사기강박 당했어요. 정말로 사기강박 당했다. 이제는. 근데 그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때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네요. 알았거나 알수 있으니까, 그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입니다.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의. 알 수가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예요. 그럼, 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봤을 거니까, 을이 사기했다는 당한 것을 모르는 게 원칙으로 봐서 취소 못 하는데, 참 특이하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상태에 달렸네요. 내가 상소무면 취소 못하죠. 그러더라도 나를 속인 이 썩을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묻기에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면 틀려요.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을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 가장 어렵게 중요한 게, 자, 병이 만약에 갑의 대리인이다.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해야 되고 제3자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그래서 애월이세요. 대리인은 제3자 아니에요. 이게 당사자와 동일시하니까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걸 본인 갑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시해야 돼요. 그래서 갑을 오른손이라고 읽고 대리인을 왼손이라고 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왼손이 한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자, 대리인 사기양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외우세요. 자, 5번. 갑은 자신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매매 무효, 결과 등기 무효.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병은 100선의로 보되죠? 허위표시 제3자 선의로 보대요. 자,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병이 자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선의로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다. 자, 2번 을은 병은 100이죠? 이게 문제 선의 병 100. 그럼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자, 3번, 4번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3번, 병 100. 그럼 뒷사람 무조건 100. 병으로부터 부동산 전두환, 자, 정의악이 그래도 100. 앞사람 100이면 무조건 100. 성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만약 병이 악이면 무효라 0, 0. 0, 무효. 악인 경우, 병 0. 병으로부터 전두환, 자, 정의선인 너는 100으로 바뀐다죠? 너는 100으로 바뀌어. 0이 100으로.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병이 선의인데 과실이네요. 그럼 선의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제3자는 선의면 보호되고 과실, 무과실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의가 중요하죠? 그럼 선의면 과실에서도 소유권 취득한다죠? 예, 정답입니다. 이제 허위표시 사례였죠? 그 다음 자 6번. 의사표시 틀린 거죠? 약간 종합문제네요. 1번. 1번 뭐가 눈에 보여요? 대리인 기망.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대리인 기망 나면 쟤 그때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렸죠. 언제나 취소인데. 그러니까 애우니까 바로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인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이게 선이라도로 끝나야 돼. 도 취소할 수 있다. 조사부터 틀렸습니다. 2번.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죠? 망상 뒤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가 나와요. 우리 기점할 때 해치할 수 있죠? 해치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착오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 그럼 취소 못 하는데,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역이용했네요. 그럼 상대방이 더 썩을놈이라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제3자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그럼 상할수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취소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차고 나오면 차고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멍청한 놈이고 나쁜 놈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나올 수 없다 하시면 돼요. 당연히 착오는 약간의 과실이 있겠죠? 중과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쁜 놈 아니라
불법행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법성이 없어요. 7번 의사표시 옳은 거죠. 1번 진의 아니 의사표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 마음을 쓰고 발언상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2번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해. 이게 오표시 무예죠. 오표시 무예. 오표시 무예라면 취소 X가 떠올라야 돼요.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오표시 무예는 취소 X. 취소 X. X토지 성립하죠? 그리고 취소 X. 자, 3번. 대리인이 대리꾼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호의 표시했는데 그럼 본인은 제3자 아니라 그랬죠? 아까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제3자 아니니까 선의 3자로서 유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4번. 통정호의 표시한 채권. 이게 네 글자로 가장 채권 쓰세요. 가장 채권. 그걸 가압류하면 제3자죠? 뒤에 나왔으니까. 가압류한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5번 아까 나왔죠? 진짜 채권이 먼저 있고, 양도를 나중에 가짜로 있으니까, 여기 채권자, 채무자는 제3자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자는 허위표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고, 이게 여러분, 11번에 4번 펴 보세요. 똑같아요. 11번에 4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고, 우리 중개사 시험. 11번에 4번은 다른 민법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11번에 4번 여기 있어요. 통정호의 표시인 채권 양도래네요.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채권이 법률행위입니까? 양도, 매매. 매매가 법률행위입니까? 매매가 법률행위죠. 그러면 허위 표시가 가장 양도죠. 허위 표시가 의사 표시, 법률행위 양도. 채권이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양도를 허위란 거죠. 그러니까 채권은 진짜예요. 진짜 채권. 진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겁니다. 진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네요. 진짜 채권을 허위로 양도 똑같습니다. 그때 양도인에 대해서 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얘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그러면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죠? 두 개가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 타 시험 지문 같은 지문이다. 같은 지문 같이 정리하세요. 8번, 의사표시 틀린 겁니다. 1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는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발신한 후 정상이죠? 발송할 때.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해도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이 없다 맞습니다. 3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가 통지 등알수 있는 자 객관 상태 놓인 때 이게 도달한 거라 효력 생긴다 맞아요. 자, 4번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공시송달은 과실 없이 무과실해야 돼요. 과실 없이. 그래서 자 공시송달 네 글자, 과실 없이 네 글자. 과실로 틀려요. 과실로 인하여 틀려요. 과실 없이 네 글자, 공시송달 네 글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 그때 공시송달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직접거래는 단속규정이죠? 단속규정. 그럼 축구선수 지단 알아요? 지단. 직접거래 단. 단속규정. 지단.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의사표시 옳은 거죠? 1번. 갑이 자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그럼 증여 유효. 매매 무효. 아, 은닉갱이네요. 은닉갱이 기억나세요? 아까?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제 끝에.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틀렸죠? 그냥 무조건 유효. 악유도 취득 간다. 그럼 다시, 을에게 증여하고 매매를 가정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럼 등기 유효 100. 그럼 을 100이랑 병은 무조건 100. 악이어도 100. 앞사람 100이죠? 그럼 악이어도 100. 네, 선인 경우 하나에 들렸죠? 악이어도 100. 그 다음 질문. 자, 담보 책임은 계약법이기 때문에 차고 취소 전혀 상관없어요. 담보 책임 성립하더라도 차고 취소권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3번은 자, 파산관제에 나왔죠? 그러면 선의 제3자. 그래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선의니까, 이거 선의니까. 애호자는 선의라고. 그럼 여기는 악이죠? 말이 바뀌었네. 파산주거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느냐. 즉, 한 명만 선이라도 너는 선이 외웠잖아. 선이. 그러니까 선이로 끝나야지. 파산, 셔, 선이, 셔. 4번. 통정의 표시 후에 설정된 전세권. 이걸 다섯 글자로 뭐랄까요? 가장 전세권. 가장 전세권. 그럼 그 뒤에 저당 설정했으니까 제3자에 해당하죠? 제3자에 해당 한다, 한다, 한다. 그다음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아까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기계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10번 법률행위 틀린 거죠? 1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니 추인 안 되죠? 그러니까 법정 추인은 안 되는 거죠. 추인 안 된다. 전환은 가능하지만 추인 안 됩니다. 2번 대가격이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 이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 이게 증여죠. 이걸 증여로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럼 증여는 104조 적용되지 않죠. 3번 항상 기준하면 행위 당시, 법률 행위 당시, 104조 무효인가 법률 행위 당시. 5번 공법 행위는 민법 총칙 규정 적용되지 않죠. 공법행위나 가족법상의 소송행위, 소송행위가 공법행위죠. 그러니까 민법총칙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아직 심의 안 나왔는데 우리 심의 안 나왔어요. 부동산 가장 매매라 무효, 가장 매매 무효죠. 그럼 0, 무효 0, 무효 0.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전두환 제3자 A가 악이, 그럼 너도 0, 0. 악이니까 0. 그로부터 전두환 B가 선이, 그럼 0이 100으로 바뀌죠? 0이, 얘도 제3자니까 자기만 선이면 100으로 바뀌죠? 선이라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포되니까 100이니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끝나죠? 자, 비정상 의사표시 종합문제 틀린 거네요. 1번. 가장 매매계약 매수인과 금액 무효 0. 매수인 을 0. 직접 이익을 맺은 제3자 악이, 그럼 너도 0 무효. 아까 나온 거 똑같네요. 악이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진 맺은 전득자가 선이, 그러면 선이니까 너는 0에서 100으로 바뀌니까 가장 맨 무효로서 전득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2번 또 나왔죠? 악이 제3자 무효 0. 선이 너는 100, 100. 0이 100으로 바뀌죠? 그래서 선의 3대로 보호받는다. 이런 게다 지금 타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온 겁니다. 이번에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강강 허신전은 허위 표시 103조 무효 아니라 불법 언급여가 아닙니다. 다음 4번 통정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계약 아까 봤던 거죠? 채권이 허위 표시예요? 양도가 허위 표시예요? 법률행위가 허위 표시죠? 매매 법률행위가 허위 표시죠? 이게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채권을 가짜로 양도하면 채권이 먼저 있으니까 채무자 제3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양도인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제3자 아니다. 가장양도 이전에 있어서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금 봤잖아요. 방금. 방금 봤잖아. 그 다음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일반 착오하고 똑같아요. 뭐 양도세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양도세 세법을 잘못 알았다. 똑같아요. 법률 착오도 그것이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면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착오하고 똑같이 판단합니다. 12번 의사표시 옳은 겁니다. 또 나왔네요. 법률 착오도 착오 적용된다. 자, 2번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자 미필적 한문이 반드시 안일미 반드시 필 안일미 반드시 필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지 어쩔지 모른단 말입니다. 반드시 일어날지 어쩔지 모른다. 그럼 장래 미필적 사실 발생에 대한 기대나 이상이 빗나갔네요. 그럼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는 공동주택, 호텔이라든가 공동주택인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자기는 허가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샀대요. 자기는 허가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샀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랬습니다. 허가가 안 나왔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허가가 안 나오는데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미필적. 허가가 반드시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자기는 날지 알고 샀대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 기대 이상이 빗나갔죠? 그럼 에라 잘해버렸다. 이건 동기착오는 될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 법률행위 착오는 아닙니다. 이거 취소 인정해버리면, 이거 취소 인정하면 우리 모든 계약 다 취소합니다. 분양권을 샀는데 안 올라요. 나는 오를 짤고 샀는데 안 오르네? 그럼 취소하면 되겠어요? 토지를 샀는데 토지가 나는 오를 짤고 샀는데 안 올라요. 안 올랐다. 취소하면 되겠어요? 지하철을 뚫을 짤고 샀는데 지하철이 안 뚫려요. 취소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3번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 이룰 필요 없죠. 동기를 표시하면 되는 거지 합의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 4번 토지결약을 받지 않아 유동증오의 상태 있는 법률행위는 사기 요양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다른 무효 취소 사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상대방의 피용자는 그냥 종업원이죠. 그럼 대리인은 아까 제3자의 사기 강박 아니라는데 단순한 종업원은 제3자입니다. 그래서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해당해요. 종업원은.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110조 1항으로 갔죠? 비교하세요. 자, 다음 설명이 틀린 거 종합 문제네요. 의사표시가 부도달했다. 그럼 불리금 표의자가 부담하죠. 우린 도달주의니까 도달했다라고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도달하면 표의자가 다 부담합니다. 이번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는 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3번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수령할 능력이 없습니다. 4번 강행규정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라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요.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들렸습니다. 5번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 없습니다. 근데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권한 없는데 처분 이건 무효거든요, 무효. 처분 행위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하면 그 무효거든요. 근데 그걸 권리자가 추인했네요. 누가? 권리자가 추인했다. 그럼 이것은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이건 법이 없어요. 법이 없지만 어떤 걸 유추한다?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이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이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건데, 자, 이 필표 친건 중요하다가 아니고, 타심이 나왔는데, 이제 뒤에 제일 여러분,
모의고사 1회 제1题 해설이 있어요. 해설. 해설이 있는 겁니다. 해설 참고하세요. 자, 갑과 을 사이에 행해진 엑스토지가 난 가장 매매 이익을 가짜로 했네요. 근데 그게 철회됐네요. 근데 아직 가등기가 남아있을 기회를, 아, 가장 매매하면서 가등기를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가장 매매가 철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진 거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근데 가등기가 아직 남아있음을 기화로 이제 우리 허위로 본등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의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가짜로 매매 이약하고 가짜로 가등기 을합을 해줬단 말이죠. 가짜로 했는데 가장 매매 이약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 그럼 없어졌으니까 이제 가장 가등기도 없어져서 무효가 되는 건데 이걸 말소하지 않은 탓에 무효지만 가등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위조해서 허위로 위조해서 본등기 해버렸죠. 위조해서 본등기 했으니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죠. 그리고 그걸 병한테 팔았죠. 그럼 이건 우리 등기 공신영업죠. 앞사람 무효 0이면 뒷사람의 선이라도 뒷사람 다 죽어. 다 무효. 다 무효.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공신영업 쓰니까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죠. 아, 저는 허위 표시. 저는 허위 표시 제3자니까 공신이 없어 무효인지 알겠는데 저는 허위 표시 3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유권 취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넌 허위 표시 3자 아니라 그랬죠. 잘 보세요. 자, 이게 허위 표시죠. 가장 양도 가장 가등기. 어떤 게 허위 표시예요? 이게 허위 표시죠. 이게 이 애들이. 그러면 허위 표시 3자로 보호되려면 가장 가등기를 기초로 뭔가 이해관계를 맺어야 보호되는 거죠. 자, 이 본등기는 갑하고 허위로 했나요? 을 혼자 위조해서 했나요? 이 본등기는 갑은 지금 철회했는데 갑과 같이 허위로 한게 아니고 을 혼자 가짜로 위조해서 한 거라 이건 무효입니다. 그럼 병은 이걸 신뢰했죠? 그럼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 3자로 보호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신뢰하고 이걸 통해서 이해관계 맺어야 허위 표시 3자인데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라 이게 허위 표시죠? 이건 을 혼자, 갑 몰래 을 혼자 한 거라 갑과 짜고 한게 아닙니다.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은 이걸 신뢰했기 때문에 허위 표시 3자가 아니라 결국 허위 표시 3자도 보호 안 돼, 공신이 없어도 보호도 안 돼. 결국 소유권 취득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아요.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예,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측 우편물 수취를 거부했네요. 거부함으로써 우편물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 성취 원칙에 반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면 수취 거부시 맞아요. 이 수취 거부했을 때 도달한 걸 봐서 의사 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수취 거부시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것도 별표가 있단 말은 여러분 모의고사 제일 뒤에 해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원고가 차고로 소를 취하였죠. 소 취하 보니까 제 여러분 술 마실 때 건배사 했죠? 또제 건배사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제술 마실 때 건배사가 이 소치아 당치평이에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 건배사보다 써먹으면 안 됩니다. 소치아 당치평이 제술 먹을 때 안기 건배사 소치아 당치평 중국말 같죠? 이 말이에요.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당신에 취하면 평생 행복하다. 아, 또 적지 마세요. 적지 마. 지워버려 빨리.
지우죠. 다시 소주에 취하면 소치야 하루가 편하고 행복하고 당치병 당신에 취하면 평생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착오로 소를 취하했네요. 그럼 소치야는 공법행위 소송행위예요.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민법총칙 109조 적용 안 됩니다. 만약에 소치아에 착오 민법총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소치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로.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근데 소치아는 109조 착오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되니까 109조 취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 없어요. 소치아는 공법행위라 착오가 아니라 소치아라는 그 표시 공법행위는 표시를 중시해요. 그래서 소치아는 소송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행위와 달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보세요. 자 소치아를 만약에 착오 취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소치아 같은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민법총칙에 적용 안 되니까 착오 취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상당히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해설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매매 타인 권리 매매도 채권 행위라 일단 유효죠. 5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이 약정이더라도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성립 요건 아닙니다. 618조에서 618조 임대차 차임 지급은 법에 써 있지만 보증금 지급은 법에 안 써 있기 때문에 법상 법률상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법률상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선 제1강 공부했습니다. 어떠세요? 공부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가 어려웠지만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었고 한 두세 문제가 이제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렇게 다른 시험이나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먼저 푸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변형 문제로 마무리 끝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